지난주에 목회 서신 개론을 배웠죠. 오늘은 목회 서신의 첫 번째 책 디모데 전서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디모데 전서 이해입니다. 언제나 성경을 배울 때는 그 성경 전체의 이해를, 흐름을, 또 내용의 어떤 깊이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디모데 전서를 배우면서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당시에 디모데는 어디서 목회를 하고 있었느냐,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있던 디모데에게 바울이 쓴 첫 번째 서신이 바로 디모데 전서이죠. 그러니까 발신자는 바울, 수신자는 디모데다. 자, 제가 지난주에 목회 서신 개론을 말하면서 바울이 1차 로마에 감옥된 연수를 제가 몇 년 정도 된다 말했습니까? 주후 63년경이 되었습니다. 자, 두 번째 로마 감옥에 투옥된 연수는 언제냐? 주후 67년경이다. 아,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 전서는 언제 기록이 되어졌느냐? 뭐 엄격히 말하면 뭐 64년에서, 그죠? 66년, 이 정도 사이에 뭐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64년에서 한 65년경에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든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1차 로마 석방 후, 그리고 2차 로마 투옥 그 사이에 기록된 서신서가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디도서다. 그러면 디모데 후서는 제가 언제 기록되어졌다 했나요? 2차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아마 순교하기 얼마 전에 디모데 후서를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본다라고 했죠. 그러면 이 디모데 전서를 기록하게 된 배경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어떤 배경이 있었기에 바울은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어야 했느냐. 자, 바울이 1차 로마 감옥에서 석방하고 난 뒤에요, 주로 어디를 다니면서 전도했느냐? 마게도냐 지역, 뭐 스페인도 갔다 왔지만은 이렇게 지역을 다닐 때 그 에베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 교회는 문제가 없으면 좋은데, 뭐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교회 안에 있죠. 그죠? 뭐 우리 교회도 문제 있을 수도 있고 다른 교회들도 문제 있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 문제가 어느 정도의 문제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이 목회 지침을 알려준 곳이 바로 디모데 전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이게 양대 이단이 있어요. 양대 이단. 두 가지 이단이 있었어요. 하나는 유대 율법주의자. 또 하나는 영지주의자. 자, 우리 교회 뭐 성도로 간다면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끔씩 들었죠. 그죠? 또 이해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줄 아는데요. 자, 이 율법주의자, 이게 왜 이단이냐? 율법을 준수해야만이 구원받는다, 그런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예요. 할례도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또 이런 사람들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복음과는 맞지 않잖아요. 율법을 다 지킬 수도 없을 뿐더러 이 사람들은요, 율법 이야기하면서 자기들의 어떤 전통, 전성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볼 때는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틀린 사상이에요. 이런 것들이 어디에 들어와 있었냐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와 있었던 거예요. 자, 이것도 문제인데 또 에베소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영지주의자들이었는 거예요. 영지주의자는 간단합니다. 이거요. 어렵고 좀 뭐 설명하려고 하면 길지만은 간단하게 설명하면요, 사람은 영혼이 중요하다.
육체는 뭐 중요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듯 기에는 맞는 말처럼 들리죠. 그죠?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아 영혼이 잘된다고 영적인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하면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니까 아, 영적인 것이 중요하다고 맞는 것 같아. 그런데 문제는 뭐냐? 육체를 너무 비하시키고 육체를 너무 뭡니까? 중요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영혼은 중요한데 육체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육체 쾌락주의에 빠질 가능성이 많아요. 육체는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도 괜찮고 저렇게도 괜찮다. 방탕해도 괜찮고 타락해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영혼이다. 이렇게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 교회에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러니까 이런 것들이 복음과 마찰이 될까요? 안 될까요? 복음과 마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고 조용할 날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잘 보면요. 자, 한국 교회에도 이 두 가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유대율법주의자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한국 교회 안에도 있고요. 저는 이것보다 더 위험한 것이 뭐냐면 영지주의자의 영향을 받은 또는 영지주의자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한국 교회에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이 중요하지 육신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말해가지고 막 육신은 뭐 어차피 썩어질 것이고 흙으로 돌아가는데 하면서 터부시 여기는. 그래서 영적 하는데 육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쾌락주의에 빠져있는 방탕하게 되는 그런 사상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건 이런 잘못된 사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으면요. 참 어려워요. 이게. 참 힘들어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써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또 이때 하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고 또 뭐 베드로도 갇히고 지금 서서히요, 이 로마 정부에 의해서 이렇게 기독교가 핍박받는 그런 시기가 된 거예요. 이럴 때 기독교가 핍박받는 이런 분위기가 지금 로마에 있고 또 지금 또 바울이 투옥됐다가 석방되고 또 투옥될 그런 어떤 언제 투옥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 국가 권력과 싸우지 마라. 국가 권력과 대치하는 마찰을 일으키는 그런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마라. 왜? 안 그래도 로마 정부가 기독교를 탄압하고 핍박하는데 이때 교회 지도자들이 국가 권력과 마찰이 생기면 기독교가 큰 환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걸 보고 바울이 국가 권세자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말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자, 이 외에도 제가 장별 공부할 때 말하겠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어요. 여기에 대한 다시 말합니다. 어떤 지침서를 제공한 곳이 바로 디모데 전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러면서 우리가 디모데 전서의 내용을 조금 분해할 필요가 있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용 분해할 때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자, 그 내용 분해는요, 어떤 원칙이 없습니다. 어떤 정해진 교과서가 없어요. 이제 목사가 성경을 연구하고 또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나누어졌으면 좋겠다. 또 이런 내용들은 또 이런 말씀이다라는 것을 목사 개인이 이제 정리해야 되는데 또 저는 다른 학자들의 뭐 정리된 내용도 많이 보면서 제가 이렇게 정리했어요. 첫째로 서론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여기에는 무슨 내용이 있느냐. 바울의 디모데에 대한 문안입니다. 편지를 쓰면 뭐 잘 있느냐. 뭐 이 문안 인사가 서론에 해당하고요. 두 번째 본론은 어디냐. 1장 3절에서 6장 19절까지가 본론입니다. 자, 우리 언택트 교회 커뮤니티에 제가 오늘 올려두었죠. 여러분들 이걸 보면서 공부하시면 더 도움이 됩니다. 1장 3절에서 6장 19절까지가 본론인데 오늘
어차피 디모데전서 서론 또는 이해를 강의하기 때문에 1장 3절에서 11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거짓 교훈에 대해서 경고했어요. 자, 언제나 교회 안에는 거짓 교훈이 있죠. 1장 12절에서 17절 말씀까지는요, 바울이 자기 자신의 과거를 말하면서 자기는 박해자요, 폭행자였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전도자의 삶을 살고 있다 라는 것을 바울이 스스로 자기 과거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변화된 자신의 삶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1장 18절에서 20절 말씀까지는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 전서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어요. 자, 이러면서 2장 1절에서 15절까지는요, 교회 안에서 그 기도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있고요. 3장 1절에서 16절까지는 이 감독의 자격 또는 뭐 집사의 자격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4장 1절에서 16절 말씀까지는 목회자의 자세 목회자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일해야 된다 그런가 하면 그 직분에 대한 교훈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 5장 1절에서 25절 여기까지는 교회 각 청 성도에 대한 교훈의 메시지를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고 있고요. 여덟 번째로는 6장 1절에서 19절 여기까지는 성도의 신앙생활과 목회자의 자세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론 나왔고 본론 나왔고 결론에 가서 6장 20절에서 22절까지는 이제 마지막 부탁의 말을 하면서 디모데 전서를 마치게 됩니다. 자, 이렇게 쭉 보니까 내용을 보니까 확실히 뭔가 목회에 대한 지침 내용들일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그죠? 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준 거죠. 이 메시지를 디모데가 받고 분명히 목회에 적용을 했으리라고. 왜? 디모데는 바울을 스승처럼 여겼고 바울은 디모데를 제자처럼 또는 아들처럼 그죠? 어떨 때는 동역자처럼 이렇게 느꼈잖아요. 그 두 사람의 관계가 특별한 관계라고 볼 때에 아마 바울의 가르침을 잘 받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러면서 바울이 항상 하는 말처럼 이 디모데 전서에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게 되죠. 1장, 2장, 5절. 이 보면 바울이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또 6장 13절에서 16절 말씀해 보면요.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먼저 2장 5절을 찾아서 읽겠습니다. 2장 5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그리스도를 어떻게 증거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한 분이시듯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신데 그분이 누구시냐?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3절과 16절 보세요.
여기 보면 또 바울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이라고 그렇게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말씀을 소개하면서 그분을 기다릴 것을 그분에게 영광을 돌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요 성경을 배울 때마다 제가 은택도 교회 성경을 이렇게 생방송할 때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읽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너희가 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라. 그러나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 그래서 창세기를 공부해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출애굽기를 공부해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레위기를 공부해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민수기를 공부해도 예수님을 신명기를 공부해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사사기를 공부해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사무엘 상하를 공부해도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야. 왜냐?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성경을 읽는다, 성경을 공부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나는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있다. 나는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예수님을 누리고 있다. 나는 성경 읽기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복음이 더 충만해지고 있다는 그런 간증들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은 항상요 문제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문제를 보면서 복음을, 환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렇게 전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디모데 전서에서 핵심 단어는 무엇이며 핵심 절은 무엇이며 핵심 장은 무엇이냐. 제가 종종 이렇게 뭐 책별로 공부할 때 자주 사용하는 그러한 내용이 되죠. 자, 핵심 단어는 뭐냐라고 하실 때요. 뭐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게 핵심 단어예요. 지금 교회 안에 유대율법주의자들도 있고 영주의주의자들도 있다. 자,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게 되면 교회가 완전히 이상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들을 복음으로 바로 가르치려고 할 때 저항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반드시 저항이 있거든요. 여러분, 진리의 길을 갈 때는요 항상 저항이 있습니다. 올바른 길로 갈 때요 옆에서 여러분은 막 박수 쳐주지 않습니다. 저항이 항상 있어요. 어려움이 항상 있어요. 힘든 일이 항상 있어요. 예상치 못한 일이 항상 있어요. 그러지 하다가 그런 것에 대해서 맞서 싸우다가 뭐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기도 하고 맞서 싸우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지금 에베소 교회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싶었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양보하지 말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거예요. 옳은 길을 가라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복음의 길을 가라는 거예요. 싸우는 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때로는 양보하면 안 될 일이 발생하게 되면 진리를 사수하는 그런 목회자가 될 것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8절 말씀 보세요.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까?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다시 말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지도한 예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입니다.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 말이에요. 네 생각, 너의 의지 이것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6장 12절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돼요. 이걸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많은 전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자 다시 말합니다. 목회자는 진리를 사수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사수해야 돼요. 교회 안에 성경과 반대되는 그 어떤 사상도 용납하면 안 돼요. 자, 이런 의미에서 저는요, 목회자의 사명은 진리 사수다. 그렇게도 봅니다. 왜? 목회자가 진리를 사수하지 못하면 성도들은요, 뭡니까? 잘못된 길로, 틀린 길로, 또 거짓된 길로, 악한 영의 미혹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목사는 자기가 믿음의 삶을 깨끗하게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선가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진리 사수예요. 저 한국 교회가 지금 내가 보니까 뭐 진보다 보수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또 뭐 진보에 속한 목회자가 누구냐면서 막 명단도 공개하고 막 이렇게 또 보수들이 모여가지고 막 집회도 하고 다 그래요. 제가 볼 때는요 자꾸 그런 것에 우리가 시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리의 말씀들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사상이 진보기 때문에 보수기 때문에 막 그렇게 전투적으로 싸우는 것은 저는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뭡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권했던 바울의 말씀을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핵심절은 무엇이냐? 어떤 말씀이 핵심절이냐? 3장 15절,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이 핵심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5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자 우리 제사교회가 이런 교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 우리 언대도 교회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되고 진리의 기둥과 터가 되어야 돼요. 자 6장 11절 12절 보세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너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전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그죠? 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은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야 됩니다. 절대 우리는요 이런 것을 떠나서 싸우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핵심 장은 뭐냐? 몇 장이냐? 몇 장이라고요? 3장이다. 그러면 왜 3장이 핵심 장이냐? 간단합니다. 3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얘기해 보면 감독의 자격. 자, 교회에서 목회자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매우 중요하죠. 목사가 어떤 메시지를 전하냐에 따라서 그 교회 신앙, 그 교회 성도들의 신앙도 결정되어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이상하면요, 교인들도 전부 다 이상해져요. 그래서 목회자의 어떤 신앙이 중요하고 목회자의 가르침이 중요하다. 그래야 성도들도 바른 길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이 핵심장으로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결론에 있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제가요 거짓 교훈은 항상 있어요. 어디 안에 있다고요? 교회 안에 있어요. 거짓 교훈은요 바울 당시 디모데 당시 에베소 교회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항상요 언제나 이 세상이 존재하는 끝나는 그날까지는요 이 거짓 교훈이 교회 안에 있어요. 여러분 주위에 있어요. 그래서 매우 위험하게 되죠.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배워야 되느냐, 왜 우리 교회는 성경에 집착해야 되느냐,
성경을 읽고 배우지 아니하면 거짓 교훈을 분별해낼 수가 없어요. 분별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지금요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또 우리가 성경적 가르침을 받고 이 말씀을 보아서 분별할 수 있지만은요, 이 당시 에베소 교회 안에 있던 사람들은 이 양대 이단을요 분별해내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아, 그 율법 중요하지, 아, 영혼 중요하지 하면서 나머지는 덮어버리는. 왜?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딱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가지고 아, 율법주의자는 이렇게 또는 잘못된 교훈을 이렇게 했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잖아요. 또 영지주의자, 우리가 영도 중요하지만 육도 중요하다. 저는요 너무 영혼이 중요하다고만 강조하는 것 옳지 않다. 육신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에베소 교인들은요 이걸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 전서를 보낸 거예요. 목회의 지침서로 삼으라고. 항상 거짓 교훈은 교회 안에 있다. 조심해야 된단 말이야. 그런가 하면 이 직분자, 이 직분자의 자세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 직분자들이요, 이 직분을 가지고 내가 참 섬기는 삶을 살고 이 직분을 가지고 겸손하게 살고 이 직분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잘못하면요 직분을 받기만 하고 또는 막 직분을 가지고 어떤 뭡니까? 권세를 휘두르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직분자들도 있거든요. 아, 저는 이런 분들을 좀 봤어요. 목회자들도 직분을 가지고 권세를 부를 수 있고요. 또 중직자들도 자기 직분을 가지고 막 감히 장로한테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어요. 물론 감히 장로님들한테 함부로 말하면 안 돼요, 사실은요. 그죠? 아, 교회가 세운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나이가 조금 어려도 장로로서 존중해야 되고요. 그죠? 그렇게 해야 되는데, 막 나이도 어린 장로, 이것도 잘못된 자세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막 내가 장로인데 하면서 나서버리도 이것도 곤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직자들은 별 이게 심하지 않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목회자들은요, 잘못하면 이게 굉장히 심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잘못되게 자기의 직분을 사용하는, 그죠? 자, 뭐 목사도 잘못할 수 있고 목사도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럼 목사가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하면 되는 거지. 실수했다고 뭐 이해해달라고 아니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지. 그걸 말한다고 해서 목사한테 따져 이렇게 말하는 것은 나 옳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뭐 탁 털놓고 아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를 하면 대한민국 어느 교회 성도가 목사 목 잡겠어요? 그런 뭐 성도들은 대한민국이 없습니다. 전 세계를 볼 때 대한민국 성도들만큼 착한 성도들이 모인 나라도 드물어요, 진짜요. 교회 사랑하고 복음 사랑하고요. 주의 종을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 만나기가 힘들어요. 자, 그래서 직분자는 직분에 맞는 자세와 삶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을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이 교회 안에 성도들 있잖아요. 이 모든 성도들은 다 귀합니다. 다 존대를 받아야 돼요. 성도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죠? 이 존대를 받아야 돼요. 따뜻하게 대해줘야 돼요. 그죠? 먼저 된 자가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나 때문에 다른 성도가 실족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자, 이런 것들도 우리가요, 디모데 전서를 공부하면 눈에 보입니다. 아, 내가 겸손히 다른 성도를 귀하게 보고 따뜻한 마음으로 존대해야 되겠구나. 자, 이런 것들도 교회가 가져야 될 하나의 덕목이잖아요. 그러면서 성도는 뭐 해야 되느냐? 디모데 전서의 핵심 단어처럼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참 매일매일 싸워야 돼요. 그죠? 하루하루가 전쟁입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은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이때요, 진리를 사수하지 못하면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요 금방 무너집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면 갈수록 말세가 되면 될수록 신앙을 지키기 어려워요. 왜? 편하고 넓은 길이 쫙 깔려 있거든요. 즐겁고 좋아보는 길이 넓게 펼쳐져 있거든요. 진짜 복음이 아니면 앞으로 교회 안에 사람 몇 명 남아있겠는가를 고민해야 돼요. 고민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겠지만, 그죠? 이런 중요한 때 여러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좀 부족했던 것, 또 우리가 새롭게 배워야 할 것들을 많이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디모데전서 이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성경을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 배우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행복하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